바둑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9회 농심 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최종 라운드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명쾌한 해설의 김영상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한국의 신진서 8단이 출전합니다. 자, 오늘 대구 결코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 대구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랭킹이나 또는 이제 뭐 기량적인 측면으로만 놓고 본다면 신진서 8단이 절대 밀리지가 않을 거예요. 이제 조금이라도 약간이라도 나을 텐데 일단 당이페 구단 같은 경우는 지금 4연승 중이잖아요. 네. 그런 기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은 5-5 승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신진서 8단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본 대회 정보부터 함께 하시죠. 제19회 농심 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은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하며 한중일 국가대항 단체전으로 치러집니다. 우승 상금은 우승 5억 원입니다. 대국 규정은 각자 한 시간에 초읽기 1분 1회입니다.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 살펴드립니다. 한국의 신민준 선수가 2연승을 거두었고요. 다음으로 당이 페이 선수가 어제까지 4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출전 선수 명단입니다. 일본은 어제 이야마 유타 구단에 패하면서 전원 탈락을 했고요. 현재 한국 3명, 중국 2명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두 선수 비교입니다. 먼저 신진서 선수입니다. 2000년생, 2012년에 입단을 했고요. 현재 한국 랭킹 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상대 전적은 3승 2패로 앞서고 있고요. 2017년 글로비스배 우승, 2018년에는 크라운의 탭에서 준우승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당이페이 선수입니다. 1994년생으로 2007년에 입단했고요. 중국 랭킹 34위입니다. 랭킹은 34위지만 체감하는 랭킹은 훨씬 더 윗길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2007년 작년이었죠. LG배에서 저우루양 선수를 꺾고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네, 오늘은 신진서 8단이 본인이 정말 이 바둑은 꼭 이겨야겠다라는 각오를 품고 나왔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당이페 선수에게 저는 가장 기억에 선명한 게 LG배 그 준결승전에서 대마 사활을 착각을 해서 역전패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저는 그게 너무 선명해가지고 사실은 신진서 선수보다는 다른 뭐 김지석이라든지 박정환이 나오는 거를 좀 원했었는데 본인이 자청을 했다고 해요. 네, 그동안에 이제 좀 한도 좀 풀 겸 그리고 이제 자신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진서 8단이 자원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대국에 임하는 신진서 8단의 각오가 정말 남다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대국은 중국 상하이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상하이로 함께 가보시죠. 바둑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9회 농심 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최종 라운드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명쾌한 해설의 김영상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한국의 신진서 8단이 출전합니다. 자, 오늘 대구 결코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 대구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랭킹이나 또는 이제 뭐 기량적인 측면으로만 놓고 본다면 신진서 8단이 절대 밀리지가 않을 거예요. 이제 조금이라도 약간이라도 나을 텐데 일단 당이페 구단 같은 경우는 지금 4연승 중이잖아요. 네. 그런 기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은 5-5 승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신진서 8단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본 대회 정보부터 함께 하시죠. 제19회 농심 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은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하며 한중일 국가대항 단체전으로 치러집니다. 우승 상금은 우승 5억 원입니다. 대국 규정은 각자 한 시간에 초읽기 1분 1회입니다.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 살펴드립니다. 한국의 신민준 선수가 2연승을 거두었고요. 다음으로 당이 페이 선수가 어제까지 4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출전 선수 명단입니다.
일본은 어제 이야마 유타 구단에 패하면서 전원 탈락을 했고요. 현재 한국 3명, 중국 2명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두 선수 비교입니다. 먼저 신진서 선수입니다. 2000년생, 2012년에 입단을 했고요. 현재 한국 랭킹 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상대 전적은 3승 2패로 앞서고 있고요. 2017년 글로비스배 우승, 2018년에는 크라운의 탭에서 준우승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당이페이 선수입니다. 1994년생으로 2007년에 입단했고요. 중국 랭킹 34위입니다. 랭킹은 34위지만 체감하는 랭킹은 훨씬 더 윗길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2007년 작년이었죠. LG배에서 저우루이안 선수를 꺾고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네, 오늘은 신지섭 8단이 본인이 정말 이 바둑은 꼭 이겨야겠다라는 각오를 품고 나왔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당이페이 선수에게 저는 가장 기억에 선명한 게 LG배 그 준결승전에서 대마 사활을 착각을 해서 역전패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저는 그게 너무 선명해가지고 사실은 신진서 선수보다 다른 뭐 김지석이라든지 박정환이 나오는 거를 좀 원했었는데 그때 올해는 세계대회에서도 우승 소식을 전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신진서 선수가 사실 세계대회 나가면 충분히 네. 결승까지 오를 수 있는데 번번이 그 길목에서 네. 탈락을 했거든요. 이제 세계대회 경험도 좀 쌓였으니까 네.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해봐도 좋겠죠. 제가 볼 때 이제 올해는 드디어 이제 밥으로 치면 이제 다 됐어요. 다 익은 밥이라 이제 올해는 충분히 우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따뜻한 밥을 먹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첫 무대가 아주 큰 무대입니다. 농심배 여기서 또 만약에 신진서 8단이 오늘 대구 승리를 하고 내일 커제구단에게 또 승리를 거둔다면 네. 일약 스타로 또 자리매김할 수 있겠죠. 네, 그렇고 이제 자신감까지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대구를 이긴다면은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어제와 마찬가지로 내수가 부어졌습니다. 네, 어제는 좌하기를 걸치니까 똑같네요, 현재까지는. 어제 이렇게 됐었죠? 네. 어제 제가 끝나고 물어보질 못했는데 딱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바로 52대 48이 떴거든요. 바로 이 장면이었죠.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바로 흑이 52대 48이 떴는데 국가대표팀에서 네. 이렇게 되면 흑이 좀 괜찮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기서 만약에 백이 어제와 다르게 둔다면 이 포석은 흑이 좀 괜찮다라고 판단 내려도 될 것 같습니다. 100% 동의할 수는 없지만 예, 그래도 국가대표팀의 의견이니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서 당이페이 구단의 다음 한 수가 궁금한데요. 어제는 우하기 쪽에 한 칸으로 걸쳐갔고요. 자, 오늘은 다른 수를 준비해왔을까요? 아, 다른 수네요. 묻지마 삼삼. 네. 어제 결과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자, 여기서 삼삼이 들어왔을 때는 양쪽으로 막을 수가 있는데 네. 늘 이 막는 방향이 좀 헷갈리는데 지금은 어느 쪽으로 막아야 할까요? 네, 저는 원래 기본 이론이 이렇게 막아야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치고요. 이렇게 해야 이 세력이 우하기에 있는 흑돌하고 연관이 돼서 훨씬 더 모양을 펼치기가 쉽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저만의 이론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인공지능 선생님들이 많이 나타나서 저희 자신 있게 얘기는 못하겠어요. 일반적으로는 내돌이 있는 쪽을 막아야 그쪽에 집을 지을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쪽으로 막는 거죠? 내 모양을 뭐 펼칠 수 있는 곳으로 막는 거지. 예, 이렇게. 네, 역시 네. 이렇게 막았습니다. 이게 저의 이론인데. 똑같은 이론을 네, 흑이 선택을 했고요. 자, 밀었을 때 예전에는 네. 흑이 그냥 두 점머리 젖혀서 흑이 좋다였잖아요. 이제 예전에 이걸 왜 좋냐고 했냐 하면은 이렇게 진행이 되면
모든 기사들이 다 저처 이었어요. 그리고 정석 책에도 다 저처 이유라고 나오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이 모양은 이제 10집 정도 될까 말까잖아요, 100은. 네. 근데 흙의 모양은 굉장히 좋고 또 전국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흙이 편안한데요. 알파고는 이제 사람들하고 뭐가 달랐냐 하면은 여기까지만 교환을 하고 손을 빼거든요. 그 점이 이제 사람하고 다른데 글쎄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기사들끼리도 의견이 다분해요. 알파고가 삼삼을 들어가서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두는 사람이 있고 예를 들자면 이제 중국의 저우루이안 같이 아니다. 알파고는 알파고의 바둑을 두지만 우리 인간은 인간의 길을 가야 된다. 인간이 둘수 있는 길을 가야 된다. 해서 삼삼을 아예 안 두는 기사들도 있고 오히려 상대가 삼삼을 들어오면 좋아하는 기사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저처 있는 교환하지 않으면 백도 괜찮다라고 판단한 사람들은 삼삼을 들어가고 네. 인간의 바둑을 두는 기사들은 들어가지 않고 하는데 오늘은 백이 삼삼을 들어갔네요. 네. 이제 선택의 폭이 좀 넓어졌다라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알파고가 우리 인간에게 준 메시지 중에 가장 뭐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유로운 착상. 뭔가 좋은 수, 나쁜 수를 떠나서 그런 메시지를 줬다는 것을 저는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것은 좋지 않은 거다라고 판단을 내린 수들을 알파고가 새롭게 들고 나오면서 네. 또그 결과적으로 봤을 때 성공을 하면서 아, 우리가 고정관념에 빠져 있을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한 거죠. 그렇고요. 예전에 이제 이창호 구단이 십수년 전에 인터뷰를 한게 제가 아직도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는데 기력 향상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물어봤을 때 프로 기사들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뭐 기보를 많이 놔봐라, 바둑을 많이 둬라, 사활을 많이 봐라, 뭐 그런 게 있으면 나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여러 가지 아, 대답이 네. 있는데 이창호 구단은 고정관념을 탈피하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 그때 10여 한 년 전에 십수년 전에. 근데 이세돌 구단도 그와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아, 역시 정말 초일 기사들 네. 간에는 통하는 게 있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알파고는 말은 안 했지만 저희에게 우리 그 바둑 두는 사람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고 홀연히 사라지셨죠. 네. 고정관념을 탈피한다는 것이 역시 창의력이 네, 필요하기 그렇습니다. 네. 때문에 뭐 비단 바둑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도 고정관념을 탈피해야 뭐더 발전할 수 있고 진취적인 또 착상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 바둑뿐만 아니라 모든 트렌드는 혁신인데요. 네. 이 삼삼 침투가 바로 바둑계에 분 하나의 혁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젖힐지 아니면 최근 유행하는 한 칸으로 들지 네. 궁금한데요. 날일자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까 제가 이제 젖히는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신진섭 8단의 바둑을 보면 젖히는 것보다는 방금 보여주신 예. 날일자가 좀 빈도수가 많은 것 예, 날일자를 같습니다. 많이 두고요. 또 가끔 이제 느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선택을 하죠. 젖히거나 날일자거나 늘거나. 그렇다면 지금 이 바둑을 보고 계신 우리 바둑 팬들에게 상대방이 삼삼에 들어왔을 때 내가 가장 쉽게 응수하는 방법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제일 쉬운 건 이거죠. 젖히고 젖히면 이렇게 받으면 제일 간명하죠. 나쁘지 않고 감명하겠죠? 네. 초보자들이라면은 저는 이거를 권해드리고 싶고 이제 네. 고급자 이상 되면 이제 이 변화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어떤 변화가 숨어 있나요? 이것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이제 바로 젖히는 사람도 있고 뭐 막으면은 또 그때 이제 알파고하고 커제대국에서도 이런 형태가 나왔었죠. 물론 주변 모양은 배석은 약간 다르지만 이렇게 뒀던 적도 있었고요. 네. 쉽게 두려면 젖히고 다소 어려운 문화는 예. 말일자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손을 빼고 중국식 정도 펼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 끊긴 약점이 있지만 괜찮을까요? 이제 단수치고 빠지는 사람도 있고요. 방금 전에 이다혜 사단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두고 우변을 두면 바로 끊어서 두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이렇게 하고 밀고 늘때 이쪽 늘고 여기 두면은 뭐 싸우는 아니면 또 이거를
이쪽으로 뛰는 사람 이렇게 뭐 싸우는 사람도 있고요. 이게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또 여러 가지 전투 싸움도 많고요. 변화도 많고. 저도 뭐100%다 알지 못하거든요. 그냥 이제 기보를 놔보면서 아 이렇게도 두고 저렇게도 두는데 해서 중요한 거몇 개만 이제 저는 머릿속에 입력시켜 놓고 늘 바둑 두면서 계속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하거든요. 여기서 네, 날 일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대국에 벌어지고 있는 중국 상하이 현장 모습입니다. 중국의 당위페이 구단이 4연승을 거두면서 기세를 올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신진서 8단이 그 기세를 꺾고 첫승 거둘지 주목이 됩니다. 농심 신라면배가 지금 19회째고 예전에 이제 진로배 세계바둑 최강전 할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잖아요. 네. 11국까지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단두 사람만 연승했던 기억이 단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거의 이번 때는 지금 6연승, 예. 4연승. 신민준 6단이 6연승, 그 뒤로 네. 당위페이 9단이 4연승. 근데 예전에 이제 정관장에서도 똑같은 스타일의 여자 세계 바둑대회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똑같은 스타일의 바둑대회가 있었고. 근데 여자 대회에서는 유독 연승이 많았어요. 근데 남자 대회에서 이렇게 단두 명이 11국까지였는데 단두 명이 연승을 한 케이스는 저는 아마도 처음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연승전 하면 서봉수 구단의 9연승이 떠오르고요. 네. 또 농심에서는 정말 이창호 구단의 기적적인 막판 5연승에 의한 한국의 역전 우승이 정말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창호 구단의 5연승은 이제 중국에서도 그 삼국지에 나오는 그 대사에 비춰서 오관 참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예전에 서봉수 구단은 9연승을 차지하면서 마지막에 또 본인이 우승까지 확정을 지었어요. 저도 그때가 이제 90년대 중반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마샤오춘 구단한테 완승을 거두면서 우승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반집 승리를 약세번 정도 했었던 정말 아슬아슬하게 연승을 이어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네요. 그 바둑 내용까지도 기억이 나요.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렇군요. 네. 이번 농심배도 많은 바둑팬들에게 바둑 내용까지 기억이 나는 그런 대회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크게, 2000, 네. 둘 예, 아직 차례인데요. 안 뒀죠? 2017년도에 바둑TV에서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던 대국이 신민준의 연승, 예. 그 대국이 이제 가장 1년 동안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대국이 바로 2연승을 결정짓는 일본의 야마시타 게이거 구단과의 대국에서 네. 정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세돌 알파고 대국 이후로 최고의 시청률이었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한국 기사들이 세계대회에 나가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바둑 팬들도 당연히 기분 좋게 많이 관전을 할수 있는 거고요. 나가서 계속 지기 시작하면은 재미가 좀 떨어지잖아요. 흥이 안 나잖아요. 우리가 이제 동계올림픽을 봐도 우리 선수들이 좀 조금 더 잘해줘야 재밌게 즐겁게 뭐 구경할 수 있는데 조금만 더 우리 한국 기사들이 분발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3대 2로 수적으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 또 우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큰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흑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천을 빼는 것과 또 보여주신 대로 기 쪽을 젖힌 후에 변을 젖히는 수, 그거 변화를 아마 고민하고 있을까요? 제가 아까 여기 젖히는 건 잠깐 보여드렸죠? 그거 빼고 만약에 바로 둔다면 느는 수를 많이 선택을 해요. 네. 근데 아마 늘게 되면 백도 하나만 밀어두고 우변을 갈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뭐 이런 정도 진행이 되면 일반적이고요. 손을 뺀다면 저는 이 자리가 가장 적절해 보이거든요. 양쪽을 맛보는 수로 보여지네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저희가 잠깐
이야기했듯이 이쪽을 끊고 밀어서 싸울 때 그래도 이게 좀 너무 가까운 데 있어도 좀 문제가 있지만 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전투할 때는 약간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흙이요. 귀쪽을 젖혀놓고 변쪽 젖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 이쪽이요. 네. 아까 이제 저희가 이걸 젖히고 막을 때 여길 끊어서 이 변화를 제가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이 모양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여길 그냥 젖히게 되면은 단수치고 이을 때한 점을 잡게 돼요. 그리고 이때 여길 젖히면 한 점을 빵 따내게 아, 되죠. 그때는 귀쪽을 막지 네, 않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바깥쪽이 워낙 이제 모양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별로 좋지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미리 하나 젖혀두고 이렇게 젖혔는데 이때 이걸 잡는다. 그렇다면은 이게 큰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되고 이석점을 잡으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흙이 그렇네요. 좋지 않습니까? 네. 젖히는 교환에는 그러한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네. 자, 흙이 둔다면 우산기 쪽 아니면 손을 빼고 다른 쪽을 들것 같은데요. 신진섭 8단은 요즘에 또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국가대표팀에서 매일 훈련하는 것을 알려져 있는데 그만큼 최신 유행하는 포석들은 전부 다 알고 있겠죠. 아, 제일 잘 알고 있어요.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도 같이 이제 대국할 때 같이 검토도 하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많이들 물어보잖아요. 잘 모르니까. 그때 제일 이제 선명하게 저희 궁금했던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신진섭 8단이에요. 물론 이제 외에도 또 여러 명이 있는데 네. 가장 친절하게 잘 알려줘요. 궁금한 게 네. 있으면 18단 사주면 되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 우아기를 두 칸으로 붙였어요. 자, 이수도 이제 알파고가 등장한 이후로 가장 많이 나오는 기구침, 소목에서의 기구침이 두칸 아닙니까? 네. 알파고가 두기 전에는 이두 칸으로 붙이는 기사는 아주 드물었어요. 뭔가 좀 집인 듯 집이 아닌 듯 네. 우하기 쪽이 좀 허술해 네. 보였거든요. 일본에 이제 유키라는 구단이 있었잖아요. 네, 유키 유키, 사토시 유키 구단이요. 다토시. 그 기사가 이두칸 고침을 좋아했고, 예전에 중국에서 관서기원으로 넘어갔던 기사 중에 진가에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네. 그 기사가 한 30여 년 전에 이 소목에서 두 칸을 좋아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두칸 고침은 갸우뚱갸우뚱 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알파고가 두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이제 당연히 그러려니 하고. 시대를 앞서간 기사들이 네. 있었군요. 자, 이두칸 고침은 약간 중앙을 중시한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 대신 이제 다만 반대쪽으로는 우하기를 백이 침투했을 때는 늘 허점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는 이제 일장일단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한 가지 장점이 있으면 당연히 또한 가지 단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해설하면서도 그렇고 이제 설명할 때도 이제 일장일단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런 예, 좋은 장점도 있지만 또한 가지 단점도 있어요. 네. 자, 지금 백은 침착하게 자하기 쪽에 입구자로 지켜두었습니다. 저수는 추사구의 마늘모라고 해서 네. 예. 일본의 유명한 기사가 좋아했던 그렇죠. 수죠. 일본에 예전에 이제 19세기 말에 본인방 수책이라고 하죠. 네. 일본 단어 이제 일본 발음으로는 혼인보 슈사꾸. 네. 일본의 기성 중에 기성으로 추앙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슈사꾸의 이제 입구자는 흙을 잡았을 때 백에 걸치면 입구자를 많이 뒀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덤이 없으니까 걸쳤을 때 입구자로 받으면 너무 튼튼하잖아요. 그리고 뒤처지지도 않고. 그래서 흙을 잡으면 이 사람 항상 1, 3, 5를 소목을 두고 다섯 번째 수를 상대가 걸쳐면 바로 이제 입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이제 일본의 어성기라고 있잖아요. 네. 예. 임금 앞에서 두는 대고 거기서 그렇죠. 이제 19년생인가? 아무튼 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슈사꾸한테 오늘 대국이 어떻게 됐느냐 하고 물어보면은 오늘은 흙을 잡았습니다. 흙 잡으면은 본인만의 전매 특허인 포석이 있기 네. 때문에, 그리고 지질 않으니까. 정말 재밌는 일화입니다. 아, 지금 여기서도 또 삼삼 침투를 했는데 정말 이게
언젠가 그 알파고와 알파고 대국 그 버전이 있어요. 네. 그 대국을 봤을 때 제일 많이 나왔던 모양 중에 하나가 서로 삼상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게 과연 길이에 맞는 것일까라는 의심을 많이 했는데, 이제 워낙들 많이도 두고 또 정상급 기사들도 많이 두다 보니까 그냥 이제는 충분히 들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삼삼이 정말 땅값이 가장 높은 곳인가 봐요. 그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이제 대세는 예, 여기서 뭐 대세는 삼삼인 걸로. 자, 흑도 삼삼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한 번도 안 둬봤거든요. 바로 삼삼 들어가는 건 아직까지는 안 둬봤는데, 저도 이제는 트렌드에 맞춰서 삼삼을 가끔씩은 들어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아마 뭐 당연히 밀어야 되겠고요. 똑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알파고의 대국에서는 여기서 손을 빼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제 감각으로는 다음 수로는 한이 정도나 한칸더 정도 이렇게 협공하는 게 가장 상식적이고 일반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변은 이미 서로의 돌이 대치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그렇게 가치가 큰 땅이 아닌 네, 거군요. 어제도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제 쓸모없는 땅. 아주 쓸모없진 않지만 그래도 개척할 수 있는 땅이 많은데 굳이 이제 상변을 둘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바둑이라면 좌변이나 또는 하변이나 우변으로 돌이 가야지. 아까 같은 상황에서는요. 상변을 계속 두는 것은 그렇게 좋은 선택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초반에는 비어있는 넓은 자리를 차지하는 게 좋을 때가 많죠. 가장 포석의 기본 이론이라고 봐야 되죠. 알파고 때문에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기본 이론은 넓은 곳 을 먼저 돌아가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이론이라고 봐야겠죠. 네. 저는 가장 신기했던 것이 알파고가 본인 스스로 학습을 하잖아요.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학습을 했을 때그 버전이 최종 버전인데요. 최종 버전이 두는 형식이 인간의 방식과 아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 참 네. 놀라웠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이 두지 않았던 초반에, 이른 초반에 삼삼을 들어가거나 뭐 하는 여러 가지 몇 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최고수들이 드는 수법들 그리고 행마들 아주 비슷해지 인간 고수들이 드는 그 수들하고 비슷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그런 면을 보면서 인간이 수천 년간 천천히 자료 축적하면서 연구를 거듭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냥 늘었네요.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이런 모양에서는 젖히거나 늘거나 날일자를 하거나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신진사팔단 날일자를 했잖아요. 네. 당의 페이보다는 늘어서 지금 선택을 했고 여기서 또 흑은 이제 느는 미는 수를 가장 많이 두고요. 여기서 한칸 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허점이 있지 않나요? 원래는 이제 여기 나와서 끊어가지고 허점이 있다는 건데. 네. 이쪽을 끊으면 다 잡겠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하고 두 점을 잡으면 이제 아마 흑도 좌변 쪽으로 손이 갈 겁니다. 그리고 뒤쪽을 끊으면요? 반대쪽을 끊으면은 이것도 이제 이쪽을 잡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끊고 잡을 때 축으로만 잡을 수 있다면 100도 충분해 보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축이 지금 흑이 우세하기 때문에 아, 아마 그렇네요. 한 칸을 뛰면 백이 이쪽을 나와서 반대쪽을 끊는지는 않을 겁니다. 한칸 뛰는 것도 축이 유리하다면 생각해 볼수 네,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전에도 종종 나오고요. 알파고 대국에서도 한칸 뛰는 수법이 나옵니다. 네, 침착하게 네, 밀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젖히게 되면은 결국은 아까하고 똑같아지죠. 오상기 모양하고. 쌍둥이 모양이 예. 등장했네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은 늘어서 변화를 만들었고, 한 사람은 날일자에서 변화를 만들었다는 게좀 이채롭다고 봐야겠습니다. 자, 똑같은 모양이 나온다면 백도 마찬가지로 손을 뺄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계속 받아주는 것은
좌변에 워낙 좋은 자리가 있어서 최고의 명당 자리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상변은 이렇게 먼저 세력을 쌓아놓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뭐 큰 집을 짓거나 모양을 만들기는 어려운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네. 좌변 쪽이 워낙 좋은 자리가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백이 그리고, 손을 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모양은 여기를 먼저 젖힐 수도 있어요. 아, 한 점을 그냥 줘버리는 네. 거죠? 지금은 상변이 워낙 별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젖혀서 하는 것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우위로 누를 수도 있고요. 우선은 이제 좌변이 좋은 자리 같아요. 색한 벌리거나 알파오가 좋아하는 뭐 이렇게 우위로 색한 드는 것도 있겠고요. 근데 네. 저라면 그냥 지금 모양이라면 이렇게 뛰는 것이 맞다고 봐야 됩니다. 뭐 여기 두면은 지키거나 아니면 또 하변 벌리거나.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젖혀놓고 백이 늘어주는 것은 이런 포석 상황에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알파고 대국에서도 이런 형태가 나와요. 이렇게 똑같은 형태가 나오는데 물론 아래쪽은 좀 다릅니다. 아래쪽은 좀 다르지만 여기서 바로 손을 빼는 바둑을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이게 저의 기본 상식으로 생각할 때도 여기서는 손을 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좌변 쪽이 워낙 좋은 자리가 있어서 백도 손을 뺄 것 같습니다. 석전머리 맞으면 아프니까 하나 젖혀놔야겠죠? 네, 그렇죠. 여기까지는 해야 되고. 바둑 뜰 때 가장 중시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두전머리, 석전머리 얻어맞는 거거든요. 지금 초반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두기사는 기풍이 어떤가요? 당이 페이 구단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같은 실리파이긴 한데 이제 끈끈한 기풍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균형 감각이 좋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신진서 팔단은 실리파이긴 하지만 파괴력 있는 전투를 그리고 수익기가 굉장히 강해요. 빠르고 정확한 기사예요. 신진서 팔단한테 제대로 걸려면은 소위 말하는 뼈도 모출이죠. 아, 저도 정말 신진서 팔단이 속기 대국에서 상대방을 압박해 가면서 네. 전투를 벌일 때 대마잡거나 아니면은 전투에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네. 프로기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둑이 약간이라도 괜찮으면 잡아서 이기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개가로 가서 이기는 수법을 선호를 하거든요. 이게 또 확률적으로도 그동안의 경험으로 봤을 때 좀 높다고 봐야 되는데 신진서 팔단 같은 경우는 워낙에 수읽기가 정확하고 또 본인도 본인 수읽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개가로 가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이제 바둑을 끝내는 것을 선호하는 스타일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끝내기도 굉장히 잘하고 개가도 굉장히 정확해요. 완벽한데요. 네. 여기에 연륜만 조금만 전해진다면 아 정말 앞으로 한국 바둑계의 미래가 밝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의 첫 번째 스코어입니다. 흑이 다소 앞서고 있네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52대 48로 시작하는데 오늘도 저는 고개가 살짝 갸우뚱해지는 게 백이 무엇을 잘못 뒀는지 오늘은 제가 특별히 네. 오늘 국가대표팀에서 실시간 스코어를 맡은 기사를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강력한 힌트인데요. 오늘 대국하고 있는 신진서 8단과 2단 동기입니다. 너무너무 강력한 힌트인데. 또 혹자들은 이 두 사람을 놓고 양신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이 두 기사는 제1의 영재 입단자들입니다. 보통은, 나이도 비슷하고요. 예, 보통은 이런 힌트가 나가면 이제 상품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건 없이. 그래서 오늘 또 스코어는 더 지켜본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한국팀의 우승을 가장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물론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중에 신민준 입단이 아닐까 싶거든요. 지금 정답 얘기하신 건가요? 뭐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흑이들 차례인데요. 지금 좌하기 쪽에 한 점이 외롭게 혼자 있잖아요. 네. 좀 도와줘야 할까요?
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바로 날 일자를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실리에 민감한 수법이고요. 기본 예전에 기본 이론은 하변을 이런 식으로 벌리는 것을 오히려 더 높게 평가를 했어요. 아, 네, 기보다는요? 서로 이렇게 벌리는 자리가 워낙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백이 예를 들어서 붙이거나 해서 귀를 지키면 또 이제 다른 큰 자리를 선택하고. 이제 그것이 이제 예전 이론이었는데 최근에 트렌드 중에 하나가 예전보다는 훨씬 더 실리에 민감해졌어요, 바둑들이. 그래서 지금 여기를 뒀을 때 이제 위로 눌러가면 여기를 두고 입구자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바로 살기 네. 위해서. 이쪽으로 한번 날일자를 먼저 두는 사람도 있어요. 이쪽 막으면 이 교환을 하고 이제 살고 나중에 이제 끊는 뒷맛을 남겨놓는 기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끊으면 거의, 예, 흙이 끊으면 한칸 뛰는 정도로 마무리가 많이 되거든요. 지금 방금 흙이 된 수는 좀 실리적인 수다라고 볼 네. 수 있겠네요. 자, 이수로서 백은 공격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공격을 하려면 붙여야 되는데요. 여기 이곳을 붙여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젖혀서 한 점을 잡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한 점의 값어치가 상당히 가벼워지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치받아서 해결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 교환 자체만으로도 흑에게는 이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네요. 나중에 또 귀쪽 젖혀서 변신할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점의 값어치가 그만큼 이제 크게 입장에서는 편안해지죠. 자, 오늘 신지사 8단이 다소 포인트를 올린 가운데 대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1분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제19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최강전 3차전 본선 11국 한국의 신진섭 8단과 중국의 당이페이 9단 간의 대국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하기를 흙이 날일자, 이 선으로 날일자를 한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 이제 날일자 씌우는 거고, 가끔 이제 이쪽을 바로 옆구리를 붙이는 바둑도 있긴 있거든요. 네. 네. 당이페이보다는 가장 무난한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두 기사가 현재까지 바둑을 다섯 판 두었는데요. 네. 신지섭 8단이 3승 2패로 앞서 있습니다. 2016년에 첫 대결에서 2연승을 거두었고요. 그런데 2016년 LG배 4강전에서 정말 통한의 역전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시에 상당히 뭐 저는 약간 우세했다라고 봤는데 대마사활을 착각을 하면서 졌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제가 해설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바둑이 사실 상당히 유리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네. 마지막에 착각이 나오면서 정말 아쉽게 패했거든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사활을 착각을 해서 졌는데 원래 신진섭 8단의 장기 중에 하나가 빠르고 정확한 수읽기예요. 근데 그런 신진섭 8단이 이제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그런 실수를 해서 져서 좀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만 좀 조심을 한다면 그래도 전체적인 그 기량적인 측면에서만 놓고 본다면 저는 그래도 신진섭 8단이 약간이라도 낫지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때 LG배에서 당이페이 9단이 네. 결승에 올라가서 또 중국의 저우루이앙 9단에게 승리를 거두고 우승을 네, 차지하면서 그렇습니다. 본인의 정말 생에 있어서 아주 정말 뜻깊은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바둑 기사 생활하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었을 거예요, 당이페이 9단에게. 그렇게 된 징검다리 역할을 해준 게 신진섭 8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아마 더 자원을 해서 네. 등판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워낙 큰 빚이 있는 거죠. 네. 저는 어제 마음속으로는 사실 오늘 대국은 박정화 9단이 나왔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그런가요? 저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당이페이 9단에게는 그래도 박정화 9단이 제일 그래도 확률적으로 봤을 때
제일 쉽게 이기지 않을까. 그러고 보니까 상대 전적도 박정환 구단이 당이페이 구단에게 3대 0으로 이기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기게 되면 내일 이제 커제랑 만나는데, 네. 만약에 박정환 구단이 지더라도 또 뒤에 이제 보너스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둘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좀 원래 좀 독특해요, 제가. 저는 신인선발단이 사실은 이제 아픈 기억인 상대이기 때문에 조금은 꺼려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역시 승부사답게 본인이 진 빚은 본인의 손으로 갚겠다 하고 자원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 역시 신서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성이 있어요. 저도 이제 같은 팀을 하면서 저번에 1화를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제 어떤 모 기사에게 한번 지니까 바로 다음날 또 두는데 다시 두개 해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다음에도 이제 그 선수와 빚을 갚겠다 붙게 이거죠. 해서, 그 정도로 승부욕도 있고, 또 그만큼 노력도 하고, 실력도 있고. 나이는 어리지만 이미 뭐 프로로서의 그러한 자세라던가, 그런 것들이 이미 갖춰져 있는 기사입니다. 기량적인 측면, 뭐, 그리고 다른 뭐, 인성적인 측면까지 지금 이미 갖춰져 있고, 이제는 앞으로 이제 언제 우승을, 세계대회를 언제 우승을 하느냐인데, 한번, 만약에 올해 안으로만 우승을 한두 번 정도, 한두 차례 정도 할수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기사로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신진서 8단은 TV 아시아 선수권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고요. 작년에 KB 바둑리그에서 또 정관장 황진단의 주장으로서 높은 승리를 기록하며 팀 승리를 이끈 바 있죠. 네, 그렇습니다. MVP 출신이죠. 이제 아직까지는 조금 아쉬웠던 게 세계대회 성적인데 올해는 달라지지 않을까. 자, 제가 아까 여기서 그냥 입구자를 할 수도 있고, 예, 역시 날일자를 먼저 하네요. 이유가 이제 100이 여길 두면 이걸 두고 끊으면 보통 이렇게 한칸 뛰거든요. 이렇게 흠을 좀 만들어 놓고 귀를 차지하고 나중에 이제 흑돌 한 점을 움직이는 맛을 보겠다라는 의도로 날일자를 먼저 하는 겁니다. 만약에 백이 변 쪽이 아니라 중앙 쪽 3선을 막는다면 네. 어떨까요?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렇게 되면 아마 흑도 밀 거예요. 그럼 당연히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길 둬야 되겠고, 저 치고 호구를 치면, 여기 끊는 것이 너무 위협적이기 거기 때문에 약점 너무 백도 받아야 아픈데요?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굳이 입구자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 이미 살아있는 예,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하변에 굉장히 큰 자리를 흑이 선점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백이 3선으로 막는 것은 호수이기 때문에 네. 보통 변으로 막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손을 빼거나 해야겠네요. 아, 지금은 손을 아예 뺐네요. 그래서 지금, 아, 이쪽 벌리고 흑이 또세 칸을 벌리니까 또 우변. 이제 큰 자리를 두고 좌변은 그렇게 생각보단 큰 자리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네요. 좌변 흑이 먼저 둔다면 나와서 끊을 수가 있겠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나와 두고 옆구리를 붙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어주면 넘어가서 이거는 집으로 괜찮고요. 막더라도 이거는 이제 끊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렇게 막고 바로 넘어가는 것도 선택을 할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네요. 이제 초반에 당장 이걸 하기에는 워낙 큰 자리가 많으니까 이제 나중 이야기이긴 한데 이런 맛 등은 있습니다. 나와 끊는다던가 또는 나와서 옆구리를 붙인다던가 하는 맛은 있습니다. 자, 협공을 했고요. 백이 갈라치기를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다가왔는데요. 갈라치려면 어딜 갈라쳐야 되는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 모양이 이제 여기가 좀 틈이 있다는 건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또이 하변 쪽에 흑도 세 칸을 벌리는 것이 다 응원군이 되기 때문에 네. 충분히 싸울 수 있는 형태로 보여요. 이렇게 두고, 뭐 있고, 늘면. 여기도 돌이, 우변에도 돌이 하나 있고, 또 하변에도 있기 때문에 이 전투라면은 뭐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흑이 나빠 보이진 않거든요. 그렇네요.
양쪽의 흑돌들, 즉 아군들이 있기 때문에 네. 흑도 충분히 싸울 수 있겠죠? 자, 먼저 당이페이 구단이 싸움을 걸어갑니다. 네, 근데 여기서는 당이페이 구단도 함부로 심하게 싸울 수는 없어요. 흑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가볍게 사뿐하게 도망갈 수 있으면 백의 입장에서는 가장 이상적이죠. 흑은 끊을 거고요. 네, 이 흑이 소목에서 두칸 굳힘하는 변화 중에 붙이고 젖히는 것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끊고 늘고 있는 것까지는 거의 외길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 귀쪽을 끊기는 것은 안 좋은가 보네요. 그렇죠. 여기 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잊지 않고 이한 점을 제압했다. 그러면은 단수치고 잡을 때 그냥 잡기만 하더라도 너무 쉽게 살수 있지 않나요? 아니면 이거로 그렇죠. 또 단수까지 칠 수도 있어요. 네. 이것이라면 백이 상당히 잘 됐다고 봐야겠죠. 아, 지금은 귀에 한 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귀쪽을 이어야 되는군요. 늘고 있고 넘는 것까지 넘고 나서 느는 것까지는 외길 같아요. 여기 두고 있고 막고 느는 것까지는 그 네. 다음에 미는 것까지도 외길 같아요. 이 다음에는 이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일단 이두 점을 확실하게 제압하고 싶은데 이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신경을 써야 될것 같고 여기까지는 쉽게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백이 붙인 다음에는 방금 보여주신 백이 미는 데까지는 외길인 거죠?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뭐 잘은 모르겠지만 이 정도라면 흑이 싸우는 데는 저는 큰 무리는 없어 보이거든요. 지금 한국 남은 선수는 김지석 구단, 박종환 구단이고요. 중국은 커젤 구단이 한명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한 선수들이 한국이 이번에 최강 진영이라고 불릴 정도로 네. 랭킹도 1위, 2위, 4위 선수들이고요. 또 좋은 소식이 이세 선수가 모두 다 최근 컨디션이 좋죠. 네, 그렇습니다. 박정하고 다니야 이제 뭐 12연승? 12연승인가 하다가 이제 그 크라운의 탭에서 중간에 한번 졌죠. 뭐 결국은 2대1로 이겼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연승가도 달리고 있는 거하고 똑같고요. 김지석 구단 같은 경우에는 JTBC 챌린저에서 지금 우승을 차지했고 네. 또 지금 계속 끊임없이 연승가도를 달리고 있어요. 또한 커젤 구단이 물론 굉장히 강한 기사이긴 하지만 이세 기사들이 커젤 구단과의 상대 전적이 나쁘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신진섭 8단은 커제 구단하고 이제 2대2. 김지석 구단은 오히려 3승 2패로 1승이 더 많고요. 박정환 구단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이제 하세베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7승 6패로 앞서 있고. 네, 이번에는 정말 한국이 우승컵을 들어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저로의 하는 계과가 왔죠. 생각이 예. 들죠. 예. 네. 역시 말씀해 주신 대로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 여기까지는 외길이라고 봐야 하는데, 다음 수가 좀 어려운데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여기나 또 밑으로 한 칸, 바로 밑으로 한칸 찍어내서 두 점을 제압하는 것부터가 먼저 떠오르고요. 당장 나와 끊는 것은 안 되기 이쪽이요? 때문에요. 네. 여기는 당장 나오면 큰일 나요. 이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 살려야 되잖아요. 젖히면 바로 잡힙니다, 이거는. 쉽게 예, 이건 잡히네요. 큰일 나고요. 두 점만 젖히는 거 어떨까요? 아, 여기요. 이것도, 근데 이게 젖히게 되면은, 다음에 끊지는 못하거든요. 역시 이렇게 하면 잡히죠. 그렇네요. 네. 그렇다면은, 젖히면은, 여기 젖힐 때 다시 되돌아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백도 호구 치는 자세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렇네요. 네. 호구 모양이 좋아서. 여기냐, 여기냐 같아요. 근데 이렇게 두면은 백도 나중에 움직이는 맛이 있어서요. 이건 좀 불투명하잖아요. 여기를 두면은 거의 잡긴 잡아요. 백이 두 점이 예. 움직이기가 힘들죠. 나중에 이제 요 정도 맛은 있을 것 같은데, 당장 이걸 했다가는 흑도 이제 우변에 대한 백돌에 대해서 파상 공세를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뛰는 것보다 아래쪽으로 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두 점을 잡아놔야 흑의 입장에서는 편안하게 전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당이페이 구단은 2012년에 BC카드 대회에서 준우승 차지하는 이후에 몇년 동안 거의
활약을 보지 못하다가 작년에 LG배 기왕전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팀장인데 예전의 기억이 갑자기 하나 떠오르는데 BC카드배에서 결승전 올라가기 전까지 한국 기사들에게 굉장히 많이 이겼던 기억이 나요. 특히 이제 박영호 구단한테 이겼던 바둑 내용도 기억나고 결승전에서도 이제 백홍석 구단하고 물론 1대 3으로 지긴 했지만 중간에 재밌었던 게 당이페이 구단이 백홍석 구단보다 한참 어려요. 8살 정도 어린데 당이페이 구단이 그 당시 이제 10대 기사였는데 자꾸 상대를 너무 많이 째려봐요. 아, 대국 네, 대국 중간에요. 중간중간에 너무 많이 째려봐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논란이 있었어요. 보통 이제 그런 식이면은 아, 뭐, 대국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꾸 습관이 나쁜 습관이 나온다고 그냥 소위 말하는 쏘리 하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무슨 소리냐? 니네들도 매너가 더 나쁘다고 버텼던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그 뭐랄까 근성도 있고 담력이 좋은 거예요, 강심장이에요. 주위에 그 이야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하면서 그런 네, 스타일이군요. 그런 기억이 나는데 최근에 모습을 봤더니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어렸을 때 모습하고는 많이 달라졌고 바둑도 뭐 이번에도 그랬고 결승전에서 그 당시 LG배 결승전에서 저우루 향하고 두던 모습 그리고 4강전, 8강전 거의 모든 대국을 다 봤는데 예전에 가장 좋았을 때보다 오히려 더 좋아진 모습으로 컴백을 했습니다. 재기에 성공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모든 면에서 더 발전을 해서 돌아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당이페이 구단은 1994년생입니다. 네. 자, 신진섭 할단보다 6살이고요. 네. 두 기사의 공통점은 이제 예전에 대한생명배, 그 당시 아마 하나생명배 이름이 아마 바뀌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1회 때 우승했던 기사가 당이페이 구단이에요. 어린 시절에. 그대가 이제 미래의 별을 만날 수 있는 네. 굉장히 큰 대회면서도 또 중요한 그렇습니다. 대회잖아요. 상금도 크고, 상금도 아마 1,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년 있다가 신진섭 할단도 우승을 했죠. 똑같은 데에서 네, 우승한 그렇습니다. 거죠? 당시 아마 지금 여자 기사인 오유진 육단에게 이기고 우승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자, 아, 여기서 2구짜리 했네요. 2구자 나왔네요. 이거는 어지간해서 맞고 싶네요, 우선은. 다음에 또 100이 밀고 들어오면 공격도 안 되고, 아, 반대로,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흙이 어딜 뒀다고 치면은, 어딜 뒀다라고 치면은, 백의 입장에서 여기 우변을 바로 미는 것이 집으로도 굉장히 크고, 또 안형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는 꼭 둬야 될것 같고요. 만약에 이수 말고 다른 곳을 둔다면, 이런 모양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는 수법도 있긴 있어요, 날일자로. 아, 밀면 네, 막으려고요? 밀면 막기 위해서. 근데 저는 이 모양이라면은 그래도 바로 막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우변에 백돌을 추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도, 막아둔다면, 예. 집도 많이 만들 수 그렇습니다, 있고, 예. 백이 살 수가 없는 형태죠? 자체로는 못 살아요, 이 안에서는. 이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야 돼요. 빠져나가려면은 뭐 입구자를 하거나 이렇게. 그럼 계속 날일자로 추궁을 하면 뭐 충분히 둘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렇네요. 이걸 막을 때한 칸을 띄면 이건 하변을 지켜야 되는 건지 이것도 계속 추궁하면서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잡기는 힘들겠지만 공격을 하면서 은근하게 압박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예, 집도 벌고요.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또 확실하게 집을 지키면서 저는 이 정도 흐름이라면은 최소한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돌의 흐름 자체가 흙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네. 또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막는 것이 일감으로 보여집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막고는 싶은데요. 네. 하변 쪽에 받전자 모양이 흙이 있잖아요. 일단 막으면 여기가 거기를 이제 예, 찔까봐. 불안하신 거죠. 네. 근데 당장은 일단 이렇게 하고 물론 한 점은 잡을 수 있겠지만 여기 또 파상 공세가 시작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되게 좀 답답해 굉장히 보이네요. 답답해 보이는데 물론 이제 살기야 살겠죠. 근데 사는 과정에서 악수를 많이 둔다면 여기서 약간 피해를 입었는데
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거든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과연 흙이 다음에 어느 쪽을 들까요? 여기는 막아야 될것 같고요. 만약에 백이 여기를 가르고 싶다면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하고 싶어요. 여기는 흙도 나를 잘 해야 될것 같거든요. 네. 그때 만약에 이걸 한다면은 이렇게 두고 당장은 봉쇄는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형태라면은 흙도 충분히 둘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약한 돌이 없으니까 백의 모양은 하변에 하나거든요. 좌상기 흙과 우상기 백을 그냥 똑같다라고 치면 됩니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네. 여기 뭐한덤 정도 될 거고, 좌하기는. 여기도 10집 이상 나고, 우변도 그래도 10집 이상, 15집 정도 충분히 날수 있는 곳이니까, 거기다 여기 미생마 하나 있고요. 이 다음에 흙이 또 중앙 쪽으로 뭐 나를 짜 씌어서 공격하면 네. 이런 시원시원하네요. 것도 있을 것 같고, 하변은 이제 이런 식으로 두는 게 행막이긴 하거든요. 아, 나와 끊는 네. 거를 못하게 만드는 이렇게 건가요? 나와 끊으면 단수치고 나갈 때두 점을 제압할 수 있으니까요. 이거는 상당히 크게 집이 났죠. 그렇네요. 종합적인 결론은 저는 막으면 초반 포석은 최소한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밤한수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역시 역시 마감합니다. 너무 좋은 자리예요. 워낙 좋은 자리라 게을리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신진섭 8단은 한국 대표 중 가장 나이가 어립니다. 5명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데요. 네. 2000년생이니까 이제 우리 나이로 19살. 고3이죠, 고3. 그래도 어느새 고3이 되었네요. 네. 제가 기억하는 이제 신진섭 8단의 모습은 아주 앳된 네,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변 사람들이 초등학생, 이제 바깥 세상에서 초딩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초딩이 바둑을 잘 둔다 그러길래 누군가에서 봤더니 신진서 8단 그 당시에는 뭐한 3, 4학년 정도 됐을까?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둬봤어요. 근데 이미 그 당시에 이미 저하고 뭐 차이가 없어요. 바둑을 둬보니까. 몇 점으로 두신 건가요? 호선에 뒀는데 이미 차이가 없어요. 3, 그래서 4학년일 때요. 이 정도면은 충분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많은 사람들의 바람대로 현재까지는 잘 성장을 했고, 이제 조금만 더 성장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백이 지금 한 칸을 예. 띄었고요. 제가 아까 이제 여기 두칸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좋은 자리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여기 발전자가 신경이 쓰여서 지킨다면은, 이렇게 지키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보이는데, 백도 먼저 여기를 두게 되면은, 우변에도 한 집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어느 정도 안형이 있고요. 그래서 더 이상 크게 공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도 흙도 단점이 있어서 이 정도 받아줘야 되는데 이 돌이 이제 조금 더 여유가 생겼어요, 백이. 좀 기세가 없어 네, 보이네요. 그래서 이제 밧전자를 가르는 게 조금 신경이 쓰이긴 쓰이는데 그래도 저는 여기를 한번 둬서 가르더라도 두 점만 우선 제 앞에 두고 물론 현실적으로는 좀 손해를 보긴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공격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도 굉장히 좋은 자리로 보입니다. 지금은 기세가 필요한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당이페이 구단하고도 당이페이 구단 어렸을 때 바둑을 많이 둬봤거든요. 근데 당이페이 구단 같은 경우는 한 중학교 1학년 정도에 제가 뒀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 신진섭 8단 한 4학년 때 수준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4학년, 5학년 때하고 당이페이 구단 한 중학교 1학년 때가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 정도로 워낙 신진섭 8단이 바둑 재능이 아, 뛰어나기로 예. 유명하죠. 제가 알고 있기로 초등학교 한 2학년 때부터 6학년들한테 이기고 전국대회에서 우승했다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신진섭 8단이 부산 출생인데요. 네.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부산에 한 꼬마아이가 있는데 전문 도장에서 수학하지 않고 본인의 혼자 힘만으로 이미 상당한 기록에 올라왔다라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실제로도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한 4학년, 5학년 됐을 때는 초등학생 대회를, 물론 큰 대회 나갔지만, 초등학생 대회와 성인 대회 같이 있으면 성인 대회 참가를 하고 그랬어요. 아, 어차피 초등학생 대회 나가면 네, 우승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소위 말하는 군계 일학이었죠. 예, 역시 그 자리는 좋은 자리예요. 여기서 100이 또 중앙으로 그냥 한칸 뛰기에는 너무 또 기세에 눌린 것 같은데요. 여길 뛰면은 이거는 아주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면 2점을 제압하면서 3, 4, 5, 6. 한 25집 정도가 확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우상기, 좌상기에 그냥 상쇄시키고 여기에 덤이 있고 25 더하기, 이거 한 15점만 봐줘도 40이거든요. 근데 100이 40을 어디서 만듭니까? 이렇게 되면 저는 쉽게 골인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이 되면요. 정도라면은. 이 정도라면 여유 있게 저는 이길 것 같습니다. 100도 버티려면은 이건데, 근데 이것은 100도 응수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울 것 같아요. 아까처럼 이렇게 하면은 이두 점이 잡히고, 이거는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실리로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먼저 여기를 가를 수도 있겠고요. 네. 이렇게만 되더라도 괜찮을 것 같고. 반대편으로 100이 꼬부리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여길 찌르고, 물론 당장 할지는 모르겠는데, 단수치면 여기까지는 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게 축이 당장은 물론 안 돼요. 당장은 안 되는데, 여길 나와서 끊어 놓으면은, 이거는 그냥 척 보더라도 문제거리가, 당장도 축이 되네요. 이렇게만 되면은. 뭐 기가 막힌 충돌이네요. 참 바둑이 묘한 게, 저기 하나 끊어 두니까 이게 딱 축으로 걸리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 끊어 놓은 것으로 인해서. 네, 이런 그렇네요. 맞등이 있기 때문에 100의 입장에서는 응수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아요. 자, 일단 흑이 기선을 제압한 것 같습니다. 네, 최소한 나쁘진 않은 흐름, 네, 지금까지는요. 자, 백도 어쩔 수 없이 갈라갔는데요. 바로. 예, 지금 여기까지도 가르는 것도 거의 예정된 수순인데, 네. 지금 55대 45로 살짝 올라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투는 흑이 좀더 우세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렇게 본것 같습니다. 신민준 6단이라고요. 신민준 6단이 신진섭 8단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알아요. 예, 그런가요? 어렸을 때부터 수년 동안 라이벌 관계, 뭐 양신이라고 이렇게 이름 들으면서 라이벌 관계에도 있었고, 네. 가장 또 친해요. 한살 차이가 나긴 하지만, 신진섭 8단이 신민준 6단의 형이라고는 하지만, 친구 같은 형, 형 같은, 뭐, 동생 같은 친구, 뭐, 이런 관계라 네. 너무 잘 알아요. 바둑 스타일도 가장 잘 예, 알겠죠? 그렇죠. 친하기도 친하고, 바둑도 가장 오랫동안 제일 많이 듣고, 제일 잘 알고 해서, 이제 신민준 6단도 이제 아주 희망 섞인 측면에서 이제 55를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백은 뚫지 않을 수 없겠고요. 자, 이 다음 수가 궁금합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흑이 우선 나를 일자로 백의 응수를 물어보는 것이 아주 까끌까끌해 보입니다. 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고, 프로 기사라면 누구나 다 저기서부터 떠오르지 않을까? 이런 모양이라면. 네. 조금 뜨끔하긴 했습니다. 아, 저는 또 시원시원하게 또 날일자로 또 쉬어갈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요. 네. 이 날일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하고 중앙에 잡아볼까 이런 좀큰 꿈을.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네. 이제 빅픽처를 그리는 거죠, 이게. 근데 이게 빅픽처 그리다가 살기라도 하면 이 교환 자체가 집으로 너무 아, 손해니까 그렇죠. 이게 또 프로 기사들의 습성 중에 하나가 먼저 손해를 보고 잡으러 가는 거는 굉장히 싫어해요. 네. 아주 뭐 대범한 착상이죠. 좋은 얘기로는. 늘 제가 이렇게 잡으러 가다가 살려주고
또 집이 없구나. 네. 그래서 집이 없네 하고 바둑을 두고 있는데요. 지금 어딜 둘까요, 흙이? 네, 저는 날일자가 일감이었는데요. 네. 집 없는 서름이 이게 일상생활도 그렇지만 바둑에서도 집 없는 서름이 아주 서럽죠, 집이 없으면. 제가 자주 집이 없어서요. 아주 서러워요. 그래서 늘 바둑을 두면 집도 많고 좀 두텁게 이끌어가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늘 목표예요. 집도 많고 두텁게. 제일 좋은 거죠? 네. 걱정이 없어요. 뭐 거의 뭐 노후 각성된 거 아닌가요? 그 정도면? 좀 편안하죠, 생활이. 네. 자, 지금 흑이들 차례입니다. 여기서는 온건책과 강경책 둘 모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신지사팔단이 어떤 수를 보여줄까요? 신지사팔단은 입단 후에 각종 시대에서 정말 많은 우승을 차지했고요. 2015년이었죠. 드디어 레츠런 파크베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네. 본격 기전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그때가 아마 2015년 12월로 기억이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것도 제가 해설을 했어요. 거의 소울메이트신데요. 김명훈 육단인가요? 김명훈 육단한테 결승전에서 이겼던 기억이 생생한데 그것도 이미 뭐 2년에 3년 넘어가는 시간이 지났네요. 네, 작년에는 69점, 53승, 16패를 기록했고요. 네. 올해는 10경기에서 7승 3패, 그중에 2패가 박정환 구단이죠. 예. 그리고 한 번은 중국에서 이제 천야호 구단에게 졌어요. 한중 챔피언스리그에서 졌는데 네. 지고 나서 한 두어 시간을 저기 제일 끄트머리에 가서 혼자 조용히 앉아서 인상 쓰고 앉아있는 모습이 두 시간 동안이나요? 네,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신진섭 팔단이 그 승부욕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은 지는 순간부터는 말을 잊어요. 대화가 없어져요. 자신과의 대화를 하고 있는 걸까요? 네, 그 속으로 분을 삭히는 거예요. 아, 거기를 붙였습니까? 굉장한 각수인데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여길 젖히게 되면은 이쪽을 늘겠다는 뜻인가요? 난 다음에 여기 혹시 이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들여다보면 선수가 되겠죠? 여기에 밀면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혹시 잡으러 간다? 너무 솔직한데요. 네. 이게 뭐 저번에 제가 원하는 그림이었어요. 근데 이건. 이거 좋네요.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만 되면 뭐가 있을까 또 볼까요? 솔직하지만 정말 뭐 완벽한 시나리오인데요. 근데 이런 게 사실 그 소위 말하는 프로의 감각은 아니에요. 좀 투박하죠. 잘 떠오르진 네. 않지만 이게 신진섭 팔단이 본인만의 또 특색 있는 바둑을 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장 그 신진섭 팔단의 장점 중에 하나예요. 아, 골도 치봤습니까? 이것도 저는 깜짝 놀랐는데. 이것도 프로의 감각은 아니죠. 이것도 프로의 감각은 아니죠. 이거는 진짜 여길 두면 젖히겠다는 뜻이네요. 또 젖히면 단서 치고 이을 때 여길 치겠다. 이걸 나가는 것은 꽉이어서 이거는 흑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단수 치는 게 이렇게 단수 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것도 이을 수도 있고 따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기분이 좋으니까 빵 따내고 싶고요. 여길 단수를 치면 이쪽을 쳐야겠죠? 아, 여길 이을 수도 있습니까? 번화가 많습니다. 느낌은 여길 단수를 치고 싶어요. 한 점을 잡더라도 이런 데를 붙여서 팻감을 쓰고 받으면 이걸 만약에 굴복만 시키면 다음에 백이 여기 전체를 잡으러 가면서 패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좀 꺼림직한데 이거는 위험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 자, 어떤 변화를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을까요? 기세가 충돌했네요. 그렇다면 늘어야 되나요? 막는 게 젖히는 거로 불편하다면 느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 바로 막았어요. 젖히면
늘어서는 밀고 나가서 이건 뭔가 둑이 터진 느낌이라 하기 좀 불편해 네, 보이거든요. 물이 흘렀죠. 네. 여길 두면은 2단 젖히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게 거의 외길 같아요. 여기서 늘 수는 없거든요. 그거 넣으면 제 방이 다 무너진 예, 느낌인 그렇죠. 건가요? 이거 늘었다가 꽉 있게 되면은 사방이 예, 터져 있기 때문에요. 이 바둑은 잃을 것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만 되면 잃을 것 같지 네. 않아요. 근데 물론 이렇게 안될 거예요. 여길 두면 이쪽을 끊고 제가 아까 보여드린 정도로 보이는데 뭔가 불편해 보이는데요, 흐름이. 흑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흐름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바로 막지 않고 다른 방법은 어떨까요? 떠오르질 않는데, 여기가 뻥 뚫린다는 것은 저는 여기로 백이 자꾸 머리를 내밀면 흑이 좋을 수가 있는 겁니까? 자, 여기서 다음 한 수가 기다려집니다. 쳤을 때는 이제 백이 둘수 있는 수가 사실 물론 백도 이제 치받은 게좀 투박하긴 하지만 둘수 있는 수는 젖히는 것하고 두 가지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그럼 신진섭 8단 이 정도까지는 아마 다 생각을 하고 이 선택을 했을 텐데 어떤 대안을 만들어져 있을지 궁금하긴 합니다. 어떤 생각으로 뒀을까요? 아, 그쪽으로. 이것은 이제 적당히 살려주고 다음에 이제 여기를 아예 그냥 밀어 올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네요. 정말 투박하긴 하지만 아무튼 이제 그런 맛이 있다. 이제 우변을 적당히 살려주고 백도 지금 단수 쳐서 나가느냐? 그냥 넣을 수도 있겠어요. 당장 끊는 것은 않는다 당장 보고요. 끊었다가는 이거는 흑이 바로 느낌으로는 흑이 확실하게 부러질 것 같은데요. 이건 너무 안될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만 해도. 이게 거의 축이죠. 축에 한칸 띄는 게 맞보기라 이건 안될 거고요. 네. 이런 데 받는 게 제일 먼저 떠오르긴 해요. 어딜 받아야 되는 게. 이쪽 단수 치고 나갈 때 여기 끊거나 단수 치고 늘거나 하면 굉장히 어려운 전투이긴 한데 흑도 그렇게 자신 있을 만한 싸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또 신진섭 8단이 전투력도 굉장히 세기 때문에 저 제가 모르는 뭔가를 지금 뭐 생각은 해두고 있을 거예요. 대안이 있기는 있을 텐데. 여기서 백이 빠지느냐 아니면 단수는 조금 악수가 될수 있을 것도 같고요. 아, 이렇게요. 원래 기본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원래 이런 건데. 이러고 있고요. 단수가 꼭 되게 아닐 수 있겠네요.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요런 데 끊는 게 일단 흑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좀 좋은 게 있어요. 네. 끊어서 잡을 수 있는 게. 아, 조금 더 봐야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예상치 못했던 붙이는 것부터 치받은 것도 그랬지만 맞고 이쪽 젖히는 것까지는 제요세 수는 제 머릿속에 예상 그림 속에 없었거든요. 워낙 정통파시니까요. 이제 깔끔한 수만 떠올리시니까. 창의력이 없어요. 진심 창의력이 좀 충만하시죠? 아, 이거는 뭐 신진서 8단이나 뭐 예를 들자면 이세돌구단 같은 사람만이 둘수 있는 네. 수법이에요. 이창호구단 같은 경우는 이런 수는 봐도 잘안 도는 스타일이에요. 너무 위험성이 커서요? 99% 확실할 때까지는 잘안 도는 스타일이에요. 돌다리도 한세번 두들겨 봐야 되니까요. 두들겨 보고 안 건너죠. 위험하니까. 그렇군요. 혹시 물이 불어날 수도 있으니까 아, 변수가 잘안 있으니까요. 건너는 스타일이에요.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는데 네. 옛날에는 두들기고도 안 건너는 스타일이에요. 자, 백이 다음이 어디를 둘까요? 일단 끊길 약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 신경 안쓸 수가 없는데요. 아, 그쪽으로. 이거는 그렇게 아주 예쁜 모양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약간 군뱅이 같은 생각. 근데 우변에 흑은 받아야 될것 같긴 해요. 가장 기본은 한칸 정도 둬야 될것 같은데
이런 데를 붙여서 나가겠다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약간 제자리 걸음한 감도 네, 있지만, 여차하면은 아예 이렇게 둬서 살아버리겠다라는 뜻으로도 보여요. 네. 자, 초반에 두 기사가 기세를 서로 올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